엄마 계속 이러시면 저 엄마 허락 없이 집 나가서 결혼해요. 아셨어요?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기어이 이런 식으로 잃고 싶으세요? 원장님. 아, 나오셨어요? 원장님. 왜요? 저한테 또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원장님. 제가 웬만하면 말을 안 하고 참을랬는데 자꾸 말을 시키시는군요. 장 박사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시죠? 우리 제이손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아, 그건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지레 걱정하시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은주 때문에 다쳐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간 박사님 댁이랑 저희 집이랑 참 좋은 인연이다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네요. 그 집 큰딸 장은주는 제 아들 손목을 그 지경으로 다치게 하고 그 집 나금수는 우리 제이를 이성을 잃은 녀석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원장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원장님. 속상하신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박사님이야말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시죠? 만에 하나 우리 제이손이 이상이라도 있으면 어쩌실 셈이에요?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 제이가 외과 의사를 못하게 되면은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이는 의지가 강한 녀석이니까 틀림없이 재활에 성공할 겁니다. 제이가 아들이라도 그런 식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말만 읊으실 건가요? 어쩌면 이렇게 양심들이 없으세요? 큰딸이 좋아하는 남자를 작은딸이 좋아한다고 하면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셔야지 그걸 허락해달라고 내 앞에서 통사정을 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매지간에 한 남자를 두고 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걸 허락해달라는 부모는 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딱하다.